국제검사야. 찢었다! 아, 지금 우리 안재현 씨 오늘 보니까 선생님 재능도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숙제 준 거에 봐서는 이 몸치라고 저는 일단은 안 할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근데 왜 다른 종목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자리에서 치는 거는 칠 수 있지만 공이 날아오는 거는 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일반인 최고수 두 분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한 분은 굉장히 잘하시고 한 분은 중간 정도 레벨로 잘하시는 단계별로 한번 겨뤄봐서 어디까지 우리 안재현 씨가 성장했는지 일반인 실력자 두 분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자, 일반인 최고수 두 분 나와주세요. 누구시지? 와, 지원이 형! 자, 일반인 최고수 은지원 씨입니다. 일반인이죠? 아니, 탁구장이 왜 이렇게 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최고수 마이노! 송민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노. 뛰어 3루타 핫! 끝! 아, 핫! 끝! 아, 미안해. 우리 일반인 최고수 두 분 모셨는데 일단 자기소개 경력! 왜냐면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이 놀라셨어요. 일반인 최고수다? 그러면 아, 일반인이라고 해놓고 강호동 이수근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한 많은 구독자님들이 탈탈을 누르고 있거든요. 구독 추수를 누르고 이건 아니다. 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좀 뭐 부수로 따진다면 네네. 지역 46부 지역 46부 정도 되는 은지원이라고 합니다. 아~ 아. 최근래에 제가 팬한테 탁구채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 동기가 돼서 아. 탁구를 치기 시작했죠. 레슨은 받아본 적도 있고 한데 한 달 정도 제가 좀 쳤거든요. 근데 매일 친 건 아니라서 이게. 그럼 혹시 개인 장비도 있어요? 아, 그 팬한테 받은 채. 뭐 한번 보여주시죠. 팬이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커스텀으로. 채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사실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아, 만든 사람이 뽕이야. 내가. 어? 디버. 어? 이거 치세요? 네. 잠시만. 잠깐만.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요? 아, 이거 예상 못했어. 왜요? 왜냐면 이거 이질 나바라고 그래서 일반 나바가 아니라 상대방이 치면 백판으로 치면 공이 깔려가요. 장비가 좋다. 일반인 장비가 다른 거예요. 아. 일반 장비 틀려갖고 네. 이거 조심. 우리 그까지 생각 못했는데 작전을 다 알려드리고. 야, 잠깐만. 반칙 아닌가요, 선생님? 아, 근데 그 순간에 반칙이요? 이 라바를 보니까요. 조금 네? 열심히 했던 반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송민호 선수 장비 꺼내고 있죠? 자, 장비 검사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소개와 구력. 네, 지구력 송민호입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내에서 붐이 있었어요. 저희 사내가 지금 탁구 붐입니다. 붐 할 때 바짝 2주 정도 몸담 갔다가 빠졌습니다. 위너 분들하고도 좀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저희 멤버들 쳤죠. 그 안에서 4명 중에서 몇 등이에요, 본인? 지금은 2등입니다. 오. 같은 멤버인 강승윤 씨가 굉장히 잘 칩니다. 승윤이가 패션 좋아하잖아요. 네네. 탁구복만 입고 다녀요. 그 정도로 빠졌어요. 네. 나머지 둘이 못 쳐요, 아예. 저는 탈락이고요. 그냥 꼴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제키 안에서는 은지원 씨 몇 등이에요? 제가 1등이죠. 오. 나머지가 안 치는데. 나머지가 안 치는데.